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여성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사실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. 저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. 어떻게 샀냐면 대박. 안녕하세요. 제가 차를 갖고 왔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사실 회사 주차권은 싸게 살 수 있는 게 몇 장 없거든요. 근데 주차권이 없는데 차는 갖고 와서 2시간마다 차를 빼고 있습니다.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2시간 무료 주차를 주기 때문에 차를 한번 빼고 와서 돌아오는 동안에 유튜브를 왜 시작하는지, 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가볼까요? 몇백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, 천 원 나왔어. 돈 내야 돼. 여자 운전은 한숨이죠. 이게 근데 근력이 많아야 된대요. 저는 이 차가 첫 차는 아니고 제가 처음 샀던 차는 소나타였어요. 소나타 오너였는데 EF 소나타라고 2001년에 나온 차죠. 건너 아는 분이 거의 폐차시킬까 했던 건데 20만 원 주고 고철값만 주고 샀어요. 그게 제 첫 차였어요. 근데 뭐 저는 애정이 많았던 차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똥차죠. 차 타고 회사 와서 주차장에서 내릴 때 저기 외제차 모는 후배가 옆에서 내리면 지금 내릴까 좀 이따 내릴까 뭐 그런 고민을 했나?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 유튜브 새로 시작한 유튜브 코너명이 원이에요. 이게 우먼이랑 머니를 합해서 우먼이 아니고 M을 W로 뒤집어서 원이인데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여성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돈 많은 부모를 둔 여성이나 돈 많은 남편을 만난 여성 말고 진짜 내 돈이 많은 여성이 많아지면 좋겠어요.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여성이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자기만의 방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. 근데 그게 꼭 작가를 꿈꾸는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고 싶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자본주의에서는 돈 주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뭐 부모님이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부모님이 사준 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부모님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짧은 제 인생 살면서 봤을 때 그랬어요. 요즘 20대 분들은 비혼 일찌감치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리고 꼭 비혼 결심을 안 하더라도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혼자 지낼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혼자 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길게 안 해도 아실 거예요. 집이든 먹을 거든 내가 혼자 오래 살려고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필요한지 막 여실히 이미 와닿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. 근데 일단 자립의 기본은 의식주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옷이야 뭐 사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데 주가 진짜 문제잖아요. 내가 특히 이제 직장이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에 내 한몸 누일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게 정말 저의 꿈이었고 꿈이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기도 한데 저는 사실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. 저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. 어떻게 샀냐면 대박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으로 집을 샀거든요. 30살에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2,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붓고 대출받고 해서 다 갚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됐던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아주 무슨 떼돈 번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냥 어쨌든 청약은 제가 해봤고 당첨돼서 그게 되면 어쨌든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그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이건 이제 다 도착을 했고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시죠. 이야기를 들어보시죠. 제가 하는 거죠. 아무도 없네요. 자,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잠깐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시죠.
청약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지 뭐를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한국에서는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청약통장이 필요해요. 새 아파트를 파는 시장이 있어요.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게 청약통장인 거죠.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. 분양. 분양이 뭐냐? 나눠준다. 근데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,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나눠준다. 이게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위가 있어요. 청약 통장을 얼마나 갖고 있었냐, 얼마나 부었냐, 기타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1순위 그룹이 있고 나머지 2순위 그룹이 있어요. 일단 이 1순위 그룹에 들어가야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. 근데 1순위 그룹에 들어가면 다냐? 또 그건 아니고 1순위 안에서도 competition, 납입 기간, 그리고 뭐 무주택 기간,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걸 따져서 가점을 매겨요. 점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끊는 거예요.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이 되는 거지. 이걸 가점제라고 하고, 그러면 가점제만 있냐? 그건 아니고 일부 아파트 몇 집을 빼놔. 그런 다음에 이 집은 1순위에 들기만 하면 그 사람들끼리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혹은 뺑뺑이를 해서 나눠줄게. 이게 이제 추첨제라고 부르는 거죠. 서울이라고 하면은 2년, 수도권은 1년, 그 외 지방은 6개월인데 그냥 복잡하면 한 2년 정도 묵혔으면 나는 이제 청약 넣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게 만점이 84점인데 이게 요즘에 너무 각박해져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점대는 돼야지 이게 도전해볼 만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게 아마 우리 또래는 한 20점대? 많이 받아봐야 30점대 초반 정도 될 건데 턱없이 높죠. 그러니까 한 40대, 50대 되는 아주머니, 아저씨들이 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점수의 청약통장을 들고 도전을 하니까 우리가 될 리가 없지. 그래도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보험되는 차원에서 청약통장은 그래도 관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. 이게 청약 제도라는 게 어쨌든 집 살 때 진짜 좋은 거거든. 되기만 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. 저도 청약 될 때 될 줄 모르고 그냥 막 썼어. 야, 뭐 되겠어 하면서 막 아무 동네나 막 다 쓰고.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하긴 했는데. 근데 이 청약 제도가 진짜 내가 집을 사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나한테 2, 3년의 시간을 준다는 게 진짜 커요. 지금 청약이 당첨이 되면 2, 3년 뒤에 완공이 되면 그때 입주를 하는 거거든. 그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에 차근차근 돈을 마련해서 돈을 분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계약금 10%는 일단 준비를 해놔야 되고, 그 다음에 집값의 60%는 6번에 나눠서 내요, 2, 3년 동안.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 30%를 마저 내는 거지. 근데 그러면 계약금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60%는 대출도 받아야겠지만 대출 받는 동시에 내가 또 일을 하니까 돈을 벌잖아. 그러면 그걸로 또 일부 좀 넣으니까 대출 덜 받아도 되고, 마지막에 잔금은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 빼서 내면 되는 거고, 좀 너무 급하지 않게 큰 돈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청약의 진짜 큰 메리트다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, 나는 지금 계약을 하면 2, 3년 뒤에 들어가는 건데 2, 3년 뒤에 가보면 주변 집값들은 조금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나는 이미 2, 3년 전 가격에 그때 당시에도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집을 산 거죠. 그러니까 집값을 비교적 낮게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. 로또지. 지금 로또지. 서울이나 뭐 분당, 과천 이런 투기과열 지구들이 있단 말이죠. 여기서는 이제 2년 이상 그 지역에 산 사람이 1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 붙는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2, 3년 뒤에 어디에 집을 사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서 미리 가서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청약 통장이 있다고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냐, 그게 아니라 예치 금액이란 게 또 있어요.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냐, 얼마나 넓은 집이냐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조금 다른데, 요즘에 기사 보면은 전용 면적으로 많이 쓰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한번 벗고 신발 다시 안 신고 밟을 수 있는 면적을 다 합한 거, 이게 주거 전용 면적. 근데 복도랑 이렇게 신발 신고 걸어야 되는 면적까지 다 합하면 이걸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뭐 34평 아파트다, 27평 아파트다, 이런 게 원래 공급 면적으로 많이 평수로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84제곱미터다 이런, 그러면 예전으로 치면 30평대 아파트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되고, 전용 5구라고 돼 있는 게 이제 20평대 아파트다,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.
전국에 있는 모든 평수 아파트를 다 넣고 싶다 하면 1,500만 원을 넣어놔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대개 우리 또래가 필요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잖아요. 그러면 서울이든 어디든 300만 원까지만 넣어두면 청약 1순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납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30개월 정도만 넣어두면 조건이 충족이 되겠죠. 청약통장 일단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목돈으로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후배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되기는 돼요. 근데 국민주택이란 게 있고 민영주택이란 게 있어요. 민영주택은 이제 우리가 아는 뭐 푸르땡땡, 뭐 레미땡 이런 아파트들,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들 분양하는 거고,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LH나 뭐 이런 데서 공공 분야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는데, 이제 국민주택을 청약을 받으려고 하면 납부 횟수 제한이 있거든요. 서울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 내야 하는데 그 횟수를 잘 챙겨서 넣어야 된다. 그리고 민영주택은 예치 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이제 가점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납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것도 생각하면 이제 분납을 꾸준히 해놓는 게 좋기는 하죠. 이걸 한 번 쳐주는 금액이 어차피 10만 원까지라서 나는 사실 5만 원씩 넣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면 10만 원씩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. 그냥 내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월급이 그냥 19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그냥 10만 원씩 넣는 게 어떨까 싶네. 굳이 20만 원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또 뭐 청약통장이 다른 통장보다 이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뭐 재테크 차원에서 20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. 일반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1.5%, 근데 만 34살 미치면은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있어요. 청년 우대형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,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되고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3.3%거든요 이율이. 이게 2018년에 처음 나온 상품인데 그 전에 가입했다고 하면 청년 우대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나이가 더 차기 전에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자. 청약 신청은 이제 작년까지는 아파트 투유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관리하는 기관이 바뀌면서 지금은 청약홈이라는 걸 찾아보면 홈페이지도 있고 앱도 있어요. 여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정보가 다 올라오고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해보니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청약 캘린더도 있고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청약이 몇 점인지 거기서 미리 한번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쓰려는 아파트 말고도 이미 청약이 끝난 단지 중에 가점이 몇 점 돼야지 당첨이 됐었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자주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약을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어떤 단지 청약이 며칠 날 신청을 받는 건지 그걸 한번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.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서 어디가 청약이 뜨는지 언제 신청을 받는지 무슨 단지가 청약이 뜨나도 보고 그냥 들락날락 하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특공 전에 기사 쓰느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특공이 있어요. 한 회사를 계속 다녔다고 하면 3년? 이직을 했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중소기업에 다녔으면 기회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가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근속 연수 같은 거 따라서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민영주택 추첨제 노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이 넓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. 일단 지금 당장 집을 사긴 어려우니까 지금 집세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면 좋은데 LH의 매입임대주택이 이런 것도 있고 행복주택이란 것도 있는데 아니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금 대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용자 네 선생님 녹음하러 가야 되지 않나요? 네 알겠습니다. 녹음하나요? 네 일단 녹음 갔다 와가지고 마저 얘기해 줄게요. 다음 얘기가 마저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와 다녀오겠습니다. 어디까지 가요? 다 끌고 가요. 노역 가는 것 같은데.